오늘 언제 와? 점심 같이 먹자. 알았어. 대동아 빨리 준비해, 학원 가야지. 가봐야 도움도 안 되는 거 뭐. 대동아, 대동아, 너 이거 뭐야? 응? 아 그걸 왜 봐? 너 이거 이번 달 성적표지? 아 줘. 아. 완전 바닥 다지기죠? 그렇게 안심해? 내가 애당초 공무원이 없다고 했잖아. 여보세요? 네, 제동기다. 기다리세요. 버럭쟁이 꼰대 영감. 아빠? 왜요? 애들 언제 보낼 거야? 아 여기가 집도 좋고 방도 큰데 신혼부부를 가게 뒷방에서 살게 한다는 게 말이 돼? 말이 안 되는 거는 한수창 씨지. 어? 내 눈엔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펄펄 뛰더니 이제 애들을 보내라고? 싫어요. 아 딴 말 말고 애들 보낼 거야 말 거야? 싫어요. 거기 며느리도 있는데 애들 힘들어요. 아 그만해. 사돈하고 얘기해야겠어. 아 여보세요. 사돈이라니? 왜요? 예. 니네를 데리고 살고 싶단다. 예. 오늘 그 사돈한테 가보려는 모양이야. 너 어서 가서 또 이상한 말 못하게 막어. 언제 가신대요? 그 성격 몰라. 예, 사무실이 참 아담한 게 좋습니다. 아이고, 예. 우리 부장님이 안 계셔서. 드세요. 사돈. 제가 성질이 울뚝불뚝해서 그날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휴 아닙니다. 실수는 제가 먼저 했죠. 자 그럼 여기 계약서. 저 윤 소방이 잘 좀 살펴봐. 예. 그래. 우리 애들 제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? 곧 떠날 텐데요. 아, 그러니까요. 아 제가 오죽하면 계약서 핑계대고 와서 이러겠습니까? 예. 아, 그런데 아버님, 저희는 지금 장모님 댁이 좋습니다. 아, 예. 저 그 댁에는 며느님도 있으니까. 아, 또 며느리 얘기를 하시네. 아니 그게 뭐 어떻다고. 서로 아래 위층에 따로 사는데. 우리 저 점심 드시면서 얘기하시죠. 아, 요 앞에 그 추어탕 잘하는 집이 있는데. 아유, 추어탕 좋죠. 아, 예, 예, 예. 아, 제가 모시겠습니다. 그래, 가시죠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혹시 우리 아빠 안 오셨어요? 아, 우리 사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셨는데. 식당이 어디예요? 어제 만난 분이죠? 근데 세일즈 뷰티 따님이 여기는 어떻게? 제가 여기 며느리니까요. 윤정아 씨랑 저 결혼했어요. 정아 씨랑 결혼했다고요? 네. 어머니. 윤정아니 그러니까 그 집... 세나가 시집간 집에 사위?